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자신의 사주팔자에서 자식운을 보는 것. 자식과의 관계가 내 사주팔자에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내가 적극적으로 자식을 케어해 주는 것이 좋은 건가? 혹은 자식을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관망하는 게 좋은 것인가? 나는 과연 자식과의 관계, 인연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팔자에서 자식을 상징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식신과 상관, 여성은 식신과 상관을 이야기합니다. 남성은 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남자는 정관과 편관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것을 자식으로 상징을 해줍니다. 자식. 여성에게 있어서는 자, 여자들은 뭐냐면은 식신과 상관을 이야기합니다. 식신과 상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사주에서 사주팔자에 자신의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얘를 상징해 주는 것이 잘 구성되어 있나? 아니면 힘이 있냐? 힘이 없냐? 만약에 용신이라면 자식을 상징해 주는 글자가 용신이라면 그 사람은 자식 없으면 못 삽니다. 자식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자식을 상징해 글자가 흉신에 해당이 될 때 좋지 않은 경우는 어떻냐? 이런 부분은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거의 선명하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자에게서 정관, 예를 들면 간목을 갖고 있다. 남자나 그러면 예를 들면 경과 신이 자식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양이니까, 간목은 양이니까 얘도 양이고 양이죠. 양은 뭐냐? 이것은 아들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딸이겠죠. 왜? 음과 양, 양과 음이 있으니까. 양과 음으로 나뉘어지니까 이런 경우는 간목에게 있어서 신금은 딸이요, 경금은 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학입니다. 학. 근데 술로 보면 뭐냐? 또 상담하다 보면 술로 보면 어떤 경우이냐? 자, 간목이 있는데 경금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주에게 남자에게 있어서 이 경금 자체가 예를 들면 자, 경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배웠으니까 간목에게 양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 아들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잘 박혀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 상대가 아닌데요. 저는 아들은 없고 딸만 한 명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멋지게 이제 당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술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학이고 배울 때 학이고 술은 실전에서는 뭐냐면 이런 경우는 아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딸인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딸이라면 아들 같은 선머스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매사가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다면 남자다면은 딸이라는 경우 이게 분명히 아들이어야 하는데 딸이다 그러면 딸이 아들 같은 그런 행위와 아들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맞습니다. 자, 여성에게 있어서 간목을 갖고 보자. 일간 간목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얘는 병적이 자식을 해당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은양 얘가 딸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음이 바꾸니까 음양이 바뀌니까 이것은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자.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해당이 되는 것이 관, 극한다는 걸 이야기, 충과 극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갑경, 상충, 극한다는 거겠죠. 근데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 딸과 아들과의 관계는 다 상생관계로 있습니다. 상생관계, 상호, 보완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같은 부모인데도 아버지는 딸과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과는 상충이요, 딸과는 극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성에게, 엄마에게 있어서는 모든 자식이야, 딸과 아들이 서로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어쨌든 엄마는 아이를 낳고 자기가 낳고 순수 모든 것을 양육하고 키우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지만 얘도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결실.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일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갑목이 꽃을 피우고 그 한여름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그래서 그 시련을 겪고 나중에 가을 결매 결실 열매를 따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생으로 가게 된다면, 엄마처럼 상생으로 가게 된다면 누가 밖에서 일을 하고 누가 활동을 하느냐? 또한 이 자식은 모든 걸 부모를 다 자기가 빨대 빨듯이 빨아먹고 가게 된다면 누가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느냐? 엄마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결국 나서서 드라이브를, 아니 그 어떤 규제를 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강한 기운이 있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건 갑목이 너무 강하면, 사주에서 갑목이 신강 사주면은 반드시 정관, 평관이 약합니다. 약하다는 거죠. 왜냐면 신강사주로 갔다면은 갑목이 신강사주가 당연히 재성과 관성은 약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집에서 강하면, 아버지의 입김이 너무 세면 자식들은, 그 집의 자식들은 힘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약하다는 거죠. 자기 능력 발휘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버지의 세력이 좀 약한 게 좋습니다. 근데 자식이 너무 크면 어떻습니까? 얘가 강하면 아버지가 또 약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냐, 서로 조후 균형이 있어야 한다. 짱짱해야 한다는 걸 얘기해줘. 짱짱해야 좋은 관계.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엄마는 자식이 못났든 잘났든 모든 것을 상생하고 끌어안고 희생하는데, 목생화 희생을 하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저 녀석이 크고 잘 나오면 뿌듯해합니다. 그러나 약하게 된다면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서로가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집안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거나 말썽을 피울 때 아버지는 뭐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고통이 세다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의 문제를 이렇게 끌어안고 간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과의 관계는 그래도 커다란 벽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은 아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내를 극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재성을 극해요. 재성이 남자에게서는 아내를 상징해 줍니다. 근데 재성을 극하는데 그 재성을 극하는 것은 식신상관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식신상과 자식을 들이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명리학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주에서 보면 자식에 대한 글자들을 많이 질문합니다. 자식 복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자식을 상징하는 글자가 튼튼하고 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자, 무신이 있다. 경신이 있다. 예를 들면 을류가 있다. 을류. 그 다음에 여기 들면 무인 기묘가 있다. 자, 이게 예를 들면 남성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사주. 그러면 남성사주에게 을목, 남자에게서 을목은 본인인데 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금이. 이렇게 금이 많이 있으면 자식에 대한 글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는 과연 좋은 사주냐, 자식에 대해서 좋은 사주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고생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만약에 여성 사주에게 똑같이 무신이다, 만약에 경신이다, 기유다, 경호다, 만약에 여성 사주 이렇게 됐다면 여기도 그냥 금기운 자체가 이렇게 많죠. 금이 여성에게서 이 식신상관은 자식을 상징해 줍니다. 남자에게서는 관성이 자식입니다. 관성이 자식이 많다는 거죠. 이게 금의 기운이 많고 여기는 식상이 많아요. 과연 이런 사주는 우리가 자식운이 좋냐 어쩌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주 명리학상으로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자식을 상징하는 글자가 너무 많고 오히려 일감 자체가 너무 약해질 때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 여하튼 속앓이 가슴앓이 많이 합니다.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경우에는 이 글자들이 이 사주를 이 자식을 상징하는 글자를 통제할 수가 없다. 통제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런 경우는 이 자식의 상징의 글자를 오히려 나는 그냥 놓아두고 자식의 일일비를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자식 사주에 맞춰서 자식에게 오히려 네가 네 길은 가게 방향제시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이야 파치야 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일일이 감열을 하게 된다면 결국 뭐냐 이 금한테 이 을목은 먹힌다는 거죠. 무너지고 깨진다는 거죠. 이 금한테 토는 결국 뭐냐 소실이 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흔적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면 승부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상징해 준 것은 자식 사주를 보고 자식의 방향, 직업 그리고 자식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그 직업에 대한 방향만 설정해 주고 니들은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부모하고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끔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아이들이라면 내가 태어나는 아이, 내 사주가 이런 사주인데 아이가 이런 내 사주가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지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생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바로 이런 경우도 아이의 특성을 빨리 찾아서 그 아이를 오히려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키워주게 하고 크게 방향 설정을 잡아주는 것이 상책이다. 내가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당사자에게도 아픔이고 고통이다. 결국 뭐냐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서로 관계는 물과 기름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천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바깥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 세상 다른 곳에 오히려 이 아이를 위탁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자식에 대한 글자가 예를 들면 여성에게서 을목입니다. 이건 병인이다. 을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병이 있다면 이것은 이 사주는 용신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경우다. 을목을 갖고 있는데 병화가 이런 경우 자식이 보약이죠. 자식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모든 게 기쁘고 행복하죠. 더군다나 저런 경우라면은 자식이 또 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목이 있을 때 이제 신유다 이렇게 나올 때 남자에게서 예를 들어 을목을 갖고 있는데 일간이 신유를 갖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자식이 노예 자식 문제로 소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것도 당연히 사주 명리학에서는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도 있지만 결국 사주 명리학에서는 정답도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흐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흐름을 취하게 해줘라. 이 특성에 맞는 흐름을 취하게 해주면 결국 뭐냐 아무 일이 없다. 문제는 뭐냐 이 흐름을 정면 승부 걸거나 아니면 막거나 오히려 그걸 너무 과하게 오히려 활용하다가 문제가 재발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중용, 중간, 균형이 이루어질 때 모든 운세 흐름은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주 팔자라도 자식 운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자식의 나쁜 기운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자식의 사주를 갖고 오히려 방향 설정해서 크게 키우는 것이 정답이고 해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